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그 로봇공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배워야 될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스크린 캡처로 하다 보니까 카메라로 중간을 바꿀 수가 없어서 제가 옆방 가서 찍어 갖고 왔고요. 자, 이제 다음 보시면은 이제 제우스라고 하는 국내 회사입니다. 저쪽에 수도권 쪽에 경기도에 있는 그꽤큰 중견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원래 XYZ 테이블 뭐 이런 자동화 기기들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재작년부터 이제 대표님의 의지에 의해서 로봇을 우리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이죠, 벌써. 예, 재작년에 이제 로봇을 만들었고 그 로봇을 몇개 학교나 기관에다가 이제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우스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제우스 제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봇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키네마틱스를 지금 기구학을 배워 나가고 있는데 왜 이걸 배워야 되는 건가? 내 생각에 로봇은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고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좀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의 로봇은 이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었어. 왜 이걸 이렇게 다 일일이 풀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만 여러분들의 로봇이나 제가 생각하는 로봇이나 사실 거의 똑같고요. 생각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로봇의 경우에 실제 스펙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는 아예 상세 도면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좌표들이 정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경우에는 지금 얼추 보시면 길이가 여기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145, 420, 440. 까지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65까지 추가가 되는 키가 얼마일까요? 145 더하기 420 더하기 440 더하기 65 얼추 한 1m가 정도 되는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그냥 길이에 대한 요소만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860 정도가 되는 길이니 대략 한 1m 가까이 되겠구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우스 제로 로봇을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데모를 못하고 있는데, 예, 이 로봇의 한번 움직임을 한번 방금 전에 제가 찍어봤습니다. 뭔가 잡음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일축의 움직임이죠. 로봇을 보시면은 키네마틱스 쪽에 일축의 움직임을 해당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좀 끌게요. 되게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컨트롤러 제어기 쪽에 팬 옆에서 제가 찍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고 하는 추억이 이 로봇이 4번 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로봇들은 4번 축부터 4, 5, 6 축이 시작하는 운영을 받고 5번 축부터는 이제 거의 손목에 움직이는 손목을 딱딱딱딱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움직임은 저는 10도 단위로 돌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제 10도, 10도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이고요. 이 로봇들을 좀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는 게 이 로봇공학에서의 핵심이고요. 옆에 있는 뭐 지역선도 과목이라든가 대학원 과목에서는 이제 이거를 아예 뭐 좌표계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로봇공학에서 배운 학생들이거나 또는 따로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배우는 과목이라 조금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제우스 로봇을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얘에 좌표계를 붙입니다. 지금 이 움직이고 있는 이 로봇의 가장 밑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베이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이스 부분에 좌표계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베이스인데 지금 이 부분에도 보시면은 동영상에서 좌표계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옆으로 삐뚤어 해놔서 움직임이 좀 덜한데요. 그래서 이 베이스 로봇을 어디에다 부착할까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베이스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엔드 이펙터, 그 로봇의 끝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좌표계 여기 지금 보이고 있네요. 좌표계를 토대로 해서 여기 지금 빨간색 좌표계, 녹색 좌표계, X축하고 각각 Y축입니다. 빨간게 X축, 초록색이 Y축,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위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Z축, Z축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로봇 구성하고 똑같이 여기에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으로 이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베이스 좌표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딘가 로봇을 고정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끝단까지의 위치는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로봇공학의 기본적인 툴들입니다. 올해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이제 회사로 갔는데 이제 친구들 거 많이 보면서 숙제를 하고 뭐 A도 받고 B도 받고 했는데 이제 회사 가서는 로봇을 만들어야 되니까 옛날에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했던 거를 어떻게 하지? 하고선 요새 동영상을 다시 열심히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 로봇공학 동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있냐? 라고 인사도 한번 보내고. 네, 그래서 이런 그 로봇공학은 좌표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가, 바로 이 베이스 시작점부터 끝까지의 여러 가지 관절들이 있을 텐데 이 관절들을 어떻게 변환해서 좌표를 알게 되는가, 각도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좌표계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왔죠. 좌표계가 부착이 될 것이고 이 좌표계를 토대로 해서 엔드 이펙터 끝단에 로봇 끝단이라고 한국말로 뭐 보통 끝단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예, 엔드 이펙터라고 부르고 약어로 EE라고도 부릅니다. 얘의 위치를 찾는 것 바로 이게 로봇공학의 여러분들이 올해 이번 학기에 마스터하셔야 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로봇공학을 이론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사례를 올해는 조금 더 포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로봇은 이제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덴마크 로봇이고요.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이 협동 로봇은 움직이다가 부딪히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에도 관절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예, 지금 녹색으로 표현됐죠? 이 부분이 주요 지금 움직임의 첫 번째 관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축, 예, 어깨 부분 역시 또 이렇게 여기 녹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현재 움직이는 축이고요. 엘보우 파트 3번 축입니다. 그래서 예, 팔꿈치가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4번 축, 얘는 4번 축이 좀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죠? 예, 아까 보셨던 제우스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다음 5번 축입니다. 5번 축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 6번 축 손목 부분이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의 움직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보통 3개의 회전이 들어가고요. 전체 큰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축 위치를 잡아주는 3개의 축, 위치를 위해서 3개의 축,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회전을 위해서 3개의 축이 쓰이는 것, 이게 바로 로봇공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또좀 예제들 좀더 여러분들이 말랑말랑하게 보실 수 있는 예제들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보신 것처럼 6개의 관절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로봇들은 6개의 관절, 공간에서 6자유도, 3개는 위치, 3개는 각도,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6개의 관절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관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표계가 모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표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워서 하나의 조인트에서 다음 넥스트 조인트로 넘어가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표계가 왜 필요한가? 나의 로봇은 이렇지 않아. 베이스를 어딘가 고정을 해놓으면은 로봇이 알아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못하고요.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좌표계 계산들이 되겠습니다. 왼쪽의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 제우스 로봇을 가지고 오른쪽에 키 165인 여자분의 손 근처에 로봇이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봇이 악수를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이 로봇은 사실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용자의 손이 있는 대로 가는가? 사람이 저렇게 빠져도 로봇은 정해져 있는 위치, 지금 현재는 좌표 0, 50, 700 좌표로 이 로봇은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로봇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은 어떻게 자기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위치를 알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키네마틱스가 되겠고요. 제가 여기 설명하는 자료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곱 개 가고, 다시 다섯 개, 이렇게 쭉, 일곱 개인가? 다섯 개 올라가죠? 일곱 개간 다음에 다섯 개 올라가서, 저 바로 저 좌표로 로봇은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은 자기가 알고 있는 좌표를 그냥 기억을 해서 눈 감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 눈 감고도 손가락 끝을 콧구멍에다 넣을 수 있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이 없으니까 코를 한번 파야겠다 할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콧구멍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관절들의 각도가 이미 여러분들 두뇌에 학습이 되어 있어서 내가 근육에 이런 힘을 주면 팔의 각도가 몇 도가 움직일 수 있다 하고서는 보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몸으로 느껴서 콧구멍에 손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뭐 귀가 간지러워서 귓구멍에다 손을 넣을 수 있죠. 귓구멍에 손 넣을 때 귓구멍에 손가락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넣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접촉을 한 번만 하면서도 한 번에 귓구멍에 딱 손가락을 거의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치를 알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베이스에서부터 엔드 이펙터까지의 이 좌표계들을 내부적으로 인코더라고 하는 센서를 이용을 해서 로봇의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의 각도를 알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떤 각도로 움직여야 마지막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하는 어떤 분야가 키네마틱스 기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로봇이 움직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로봇이 바로 이 좌표에 손가락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봇의 하드웨어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의 경우에는 로봇의 하드웨어가 덜렁덜렁하면 제대로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센서라고 있는 것은 결국 인코더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각 관절의 각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덜렁덜렁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론도 거의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로 많은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 스토캐스틱 분야들 쪽에서 일부를 하기는 합니다만 로봇이 덜렁덜렁한다. 그 일단 로봇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장난감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저학년 때 로봇을 쓸데없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암만 잘 만들어도 본드 구멍 뚫고 뭐 3D 프린터로 뭘 해봐야 3D 프린터로 뭘 해봐야 덜렁덜렁합니다. 내가 만든 건잘 만들면 안 덜렁덜렁하던데.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요. 좀큰 사이즈의 30cm 이상의 링크를 갖는 뭔가 로봇 제품을 만들었을 때 로봇의 끝단이
흔들흔들하는 현상들 만들기 많이 해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알 겁니다. 최소한 한 5mm만 흔들려도 쓸만한데 대부분 보면 1cm, 2cm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냐 요새 최근에 보행 로봇 하면서 절곡으로 알루미늄 절곡되어 있는 1m 정도 되는 이족 보행 로봇을 회사에서 제어를 해달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이 로봇이 움직일 때 다리 한번 움직이면 좌우로 10cm 가까이 흔들립니다. 길이가 1m가 되면 흔들림이 엄청나게 세져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로봇의 경우에는 어떠한 제어 방법을 쓰더라도 이걸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형 로봇들, 진짜 5m급 되는 것들은 그걸 잡기 위해서 따로 센서를 부착해서 해야 되겠지만, 20cm, 30cm 되는 사이즈의 로봇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그게 약간 무겁다, 무게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로봇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겠고요. 흔들리면 제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고 싶으시면은, 실제로 전부 다 절삭 가공을 해서, 베이스 부분을 엄청나게, 그리고 각 관절에, 베어링들 2개 이상씩 써서 고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로봇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구조가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강인한 외부의 외력에 대해서도 잘 버티는 무슨 백래시라든가 기어가 딱딱딱딱하는 현상 있죠.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성이라고 불리는 리피터빌리티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 이런 로봇들의 경우에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반복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어가 없더라도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험 실습을 할 기회가 있으면 동작하고 있는 로봇이 멈춰 있을 때그 로봇을 한번 끝단을 잡고 살짝 흔들어 보세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저희 대학원에 있는 100kg 정도 되는 학생, 100kg 넘습니다. 그 학생이 로봇을 붙잡고 움직였는데, 로봇 베이스가 움직였지, 로봇 자체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되게 탄탄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로봇이 눈을 감고 움직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로봇에는 전부 다 이러한 좌표계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로봇이 사람을, 인식해서 사람의 어디를 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식을 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좌표계, 위치 정보, 각도 정보를 알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에도 가상의 좌표계 코디네이트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로봇공학에서 그리고 로봇 관련된 모든 예제들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로봇들의 왜 좌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런 예제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로봇이 있어요. 지금 총 6대의 로봇이 있고 로봇의 좌표들을 사이즈나 생김새가 다 다르게 생긴 로봇들인데 좌표라고 하는 형태들로 로봇의 끝단을 전부 다 맞춰가지고 그 로봇들이 마지막에 이와 같이 움직이는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로봇은 앱슨에서 만든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우고 계시는 2축짜리 로봇들, 스카라 타입 로봇이 바로 이 앱슨, 맨 왼쪽에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맨 왼쪽에 있는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풀고 있는 KMATICS 예제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로봇도 지금 보시면은 스카라 타입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스카라 타입 로봇이 대전에도 있는 민트 로봇이라든가 경기도에 있는 이렇게 좀 이상한 쉐입으로 만든 로봇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게 우리가 기증받은 제우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페이로드는 약 10kg 미만. 그다음에 이두 번째 로봇이 두산 로봇이에요. 그래서 M0609의 페이로드 한 5, 6kg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로봇 협동 로봇인데 한화에서 만든 HCR06이라고 불리는 로봇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로봇을 한번 보시면 이 여자가 지금 키가 165입니다. 165인데, 이 여자분보다 키가 큽니다. 팔을 다 뻗치지 않고 90도로 꺾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이 움직이는 걸 지금 보시면은, 팔이 90도로 꺾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이즈죠. 이 현대
로봇이 되겠고요. 갑자기 생각이 HS220이라고 불리는 페이로드가 220km입니다. 그래서 번쩍번쩍 드러내고 뭐 80km, 뭐 100km짜리는 번쩍번쩍 듭니다. 저희 뭐 현대가 만든 로봇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작은 사이즈의 로봇들, 1m 정도 되는 로봇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의 로봇들, 사람보다 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보틱스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데, 좀, 외산, 뭐, ABB, 뭐, 쿠카, 가와사키, 뭐, 이런 여러 가지 로봇들이 사실 국내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현대 로봇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정밀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많고, 그리고 애들이 제어를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 분들이 보시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20년 전부터 제어도 잘 못해가지고, 옛날에 뭐 5m짜리 로봇 만들고 덜렁덜렁 하니까 제어 좀 해달라고 그때 제가 있던 실험실에 찾아와서 바보 소리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제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국내에도 많은 로봇들이 있지만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지금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이슈를 던진다면 로봇은 전부 다 좌표계가 붙어 있어야 됐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요. 여기 한 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m 거리에 사이에 두고 여기 베이스 좌표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다 1m씩 지금 떨어져 있죠. 이게 이제 칸이니까 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0칸 떨어져 있고요. 한 칸이 10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어디 있는가? 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 3학년에는 항상 원점에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의 방금 전에 보신 예제들을 보면 원점 좌표계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 공간에는 실제 밑에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밀리미터 간격으로 아주 섬세한 격자 좌표계가 사실상 있는 거고요. 이 좌표를 토대로 해서 CAD 모델로 정확한 위치 계산하고 그리고 아무리 정교하게 위치를 고정해서 붙였다 하더라도 부착할 때 조금씩 밀릴 수 있죠. 그래서 로봇의 위치가 현재 어디 있는지를 다시 보정하는 기법들이 현실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하는 것들은 대학원에 오시면은 그때 가서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가 어디 있는가 학부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로봇을 구동해 보시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로봇은 그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관절 각도만 가지고 위치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덩건덩한다. 그건 로봇이 아니라 쓰레기 또는 장난감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학년 때 또는 뭐 졸업하기 전까지도 로봇을 만드는 거는 다 건덩건덩하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 정교한 작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족보행 로봇 같은 거 만들었는데 걷고 싶은데 잘못 걸어요. 아무리 복잡한 이론을 투입해서 계산을 해봐야 로봇 자체가 건덩건덩하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센서 몇개 붙여갖고 해봐야 싸구려 뭐 M606 6005인가 6050 이런 거 써봐야 각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가속도 시그널들을 적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뭘 만들어서 뭔가 좀 복잡한 문제들을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뭐 몇천만 원을 줘도 만들 수도 없어요. 아는 만큼 설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게 없으면 설계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 때뭘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심정은 저도 알지만 만들어봐야 쓸모가 없는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열심히 배우시고 대학원 이상으로 가서 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만들면서 현실적인 경험을 좀더 해보시는 겁니다. 어딜 가나 다 그렇습니다. 뭐 로봇 만들고 싶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돈만 있으면 만들 것 같지만 만들어봐야 제대로 동작 못하는 게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 베이스 알고 있고 정확한 움직임이 확보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키네마틱스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이제 설계할 때도 이 기구화 부분,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만듭니다만,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들이 키네마틱스가 다를 때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한번 세 가지 비교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게 두산 로봇이고, 가운데가 제우스, 오른쪽이 현대 로봇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1번 축 움직이고 있죠? 예, 1번 축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2번 축 움직입니다. 예, 엘보, 어깨 파트, 숄더 2번 축 움직였고요. 3번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뭐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자, 이 1번, 2번, 3번은 로봇들에서 거의 대부분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로봇들이 1번, 2번, 3번의 움직임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은 사실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큰 위치를 잡는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이제 뒤에서 4, 5, 6번 움직임도 따로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1번하고 2번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번하고 2번은 회전축이 90도로 꺾여져 있죠. 1번은 지금 위쪽 Z축을 향하고 있고 지축 향하고 그다음에 2번 축은 X 또는 Y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에는 90도의 트위스터 앵글이라고 하는 비틀어져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2번하고 3번의 사이에는 평행 이동을 해서 축이 평행 이동돼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번 축 이제부터 움직이고요. 2번 축의 축 방향과 3번 축의 축 방향이 같은지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X 또는 Y축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축 방향이 대부분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 6번은 롤 피치 요라고 하는 공간상의 3개의 각도 표현을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4번 축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3개의 로봇이. 그죠? 1, 2번, 두산하고 가운데 있는 제우스는 비슷한데, 하나, 오른쪽에 있는 로봇부터 완전히 다르고, 이게 이제 5번 축 회전이고요. 그다음 6번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동일한 로봇은 두산, 맨 왼쪽에 있는 것과 가운데 있는 제우스 로봇은 형상만 좀 다르게 생겼을 뿐이지, 축의 회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죠? 4번 축 움직임, 1번, 2번이 똑같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하나 로봇만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하나 로봇, 오른쪽에 있는 하나 로봇의 경우에는 유니버셜 로봇과 굉장히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로봇이고, 두산, 그리고 우리한테 기증을 해준 제우스입니다. 왜 제우스 로봇이 가운데 있냐? 기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죠. 기증도 안 해줬지만 최근에 이제 두산 로봇을 한대 사줄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데 값을 싸게 해주면 나중에 가운데로 옮길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제 좀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구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일종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움직임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위치로 로봇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우스 움직였고 왼쪽에 있는 두산 로봇, 하나 로봇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움직임을 보시면은 물론 크기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크기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 1번과 2번 두산과 제우스 로봇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조금 유사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하나는 축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패턴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로봇과 왼쪽에 있는 로봇 움직임을 보시면 좀 어딘가 비슷하고요. 3번은 하나는 좀 다르게 움직이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움직임이 조금 크죠? 하나도 움직여보면, 좀 사이즈가 있기도 하지만 움직임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섬세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동작을 옆에서 본 겁니다. 1번,
예, 두산 로봇이 움직이는 과정이고요. 2번, 예, 제우스가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뭔가 움직임이 비슷하죠. 오른쪽에 있는 하나를 보시면, 4, 5, 6번 축이 다르니까 움직이는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안 보이시면은, 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움직임이 무언가가 좀 다릅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 다들 동의를 하실 텐데, 예, 이 부분의 움직임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각도가 하나 로봇의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고요. 두산, 제우스, 한화. 보시면, 예, 얘는 거의 다 일어나고 있죠? 위아래로 지금 10cm 정도 움직이는 경우인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걸 보통 유형, 타입이라고 하는데, 관절들을 어떻게 배치했냐에 따라서 그 움직임 패턴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또 이번엔 재밌는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걸 뭐 공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빼놓고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UR, 유니버셜 로봇이고, 얘는 한화 HCR606이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손목 끝단이 위치 이동을 하지 않고 각도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각도를 바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두 가지 로봇의 경우를 좀 보세요. 왼쪽에 한화 로봇이 움직일 때입니다. 예, 어우, 되게 거의 막 일어났죠. 오른쪽 유니버셜 로봇은 조금 덜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각도를 움직이고 있는데, 예, 움직임이 조금 두 개가 다릅니다. 그죠? 뭐라고 말로 설명을 할수 없지만 무언가가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60도 정도 회전하기 위해서 많이 일어났고요. 유니버셜 로봇의 경우에는 많이 일어나거나, 뭐랄까, 이 관절의 이동이 굉장히 적죠. 이게 무슨 현상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거는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만, 동기화시켜서 비교를 해야지만, 사실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되게 중요한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이렇게 변환이 됐죠. 이렇게 각도 변형. 이 부분이 이만큼 이만큼 각도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제 조금씩 감을 잡아서 보시면 이 길이를 한번 보세요. 예, 이두 번째 링크의 길이는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보세요. 얘가 큰가요? 얘가 큰가요? 예, UR이 훨씬 더 길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이가 큰 거를 가지고 위치 이동을 한게 아니라 이번엔 각도를 보정하게 되니, 대신에 이 길이는 UR이 되게 큰데, 요 관절들의 길이를 한번 보세요. 요 관절들의 길이에는 유니버셜 로봇의 길이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에 관련된 관절들이 유니버셜 로봇의 경우에는 훨씬 크고요. 위치를 잡아주는 4, 5, 6번 축이 몰려있는 이 부분의 경우에는 하나 로봇이 더 길이가 큽니다. 그래서, 예, 표로 얘기를 드린다면, 여기 한화 1번 로봇, 유니버셜 로봇 오른쪽. 그러면 1, 2, 3 관절 부분에 있는 링크 길이는 얘가 더 크고요. 4, 5, 6 관절에 있는 부분은 한화 로봇이 더 길이가 큽니다. 그래서 각도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지우고 다시 보세요. 예, 각도를 조정하는 링크부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각도 조절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유니버셜 로봇인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각도를 움직일 때에는 이쪽의 위치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얘는 이쪽 부분의 길이가 크기 때문에 각도를 보정하다 보면 요 끝단의 위치가 많이 움직이겠죠. 여기는 링크가 작기 때문에 요 끝단이 각도를 이만큼 움직이더라도 요 끝단의 움직임이 보다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가 작고 링크가 크기 때문에 요 녀석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 각도 변환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이 하나 쪽 로봇 설계하신 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설계를 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요. 이분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솔직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설계를 대충한 겁니다. 그래서 로봇의 어떤 용도가 있을 텐데, 그 용도라고 하는 부분을 깊게 고려하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거고요. 또는 다른 이유도 있죠. 요 사이 요 부분에 모터를 두 개, 세 개를 막 꾸겨 넣어야 되는데 공간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사이즈가 길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움직임 두 개를 양쪽을 비교해 보면, 아니 뭐야, 유니버셜 로봇이 훨씬 좋잖아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일한 어떤 태스크를 처리할 때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얘는 조금만 움직이죠. 그래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계하는 것들은 적당한 길이로 만들면 되겠지 해서 설계를 하면 이러한 약간 성능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왜 이게 성능에 대한 문제가 되냐면, 끝단의 각도를 빨리빨리 꺾고 싶은데 왼쪽의 로봇의 경우에는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2, 3번 축이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끝단의 속도가 잘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봇들은 길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배우는 게 바로 로봇공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두 번째 예제, 요또 다른 예제는요, 이 끝단의 속도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로봇이고요. 제우스 로봇 두 개를 지금 제가 갖다 놨고요. 와, 현실에서는 두개 동기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요 끝단이 회전을 하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속도를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완전히 똑같은 로봇이라, 이 녀석을 왼쪽에 있는 각도를 좀 꺾어 보겠습니다. 아, 오른쪽에 있는 로봇의 각도를 꺾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꺾어 놓고 이 끝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똑같은 회전을 했을 때이 양쪽 왼쪽과 오른쪽의 로봇의 끝단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로봇처럼 90도 꺾여 있는 상태에서 2번 축이 회전을 하면, 보세요, 똑같이 회전을 하고 있죠. 근데 누가 더 많이 움직이죠? 끝단만 보세요. 끝단이 많이 움직이는 것은 어떤 로봇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2번 축이 똑같은 속도로 동기화되면서 움직이지만 오른쪽 로봇은 팔을 접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도 이 녀석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봇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회전을 2번 축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끝단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각도로 표현되니까 이만큼 움직였겠죠. 얘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렇게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오른쪽 로봇은 요만큼으로 움직였고요. 동일한 회전, 2번 축에 대한 회전에서 끝단이 얘는 이만큼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쭉 팔을 뻗으면 뻗을수록 동일한 관절 각도에 대해서 로봇 끝단의 움직임 속도가 1번이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번은 조금밖에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건 자세를 어떻게 잡고 있냐에 따라서 끝단의 속도가 전부 다 달라지는 비선형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복잡하게 풀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씩 앞으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공학에서 키네마틱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복잡한 로봇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키네마틱스를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되겠고요. 키네마틱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하나의 조인트에서 다음 조인트로 넘어가는 수학적 변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H를 꼭 아셔야 되겠고, 포워드 키네마틱스 이제 배우고 있는데 각각의 조인트들의 변환을 전부 다 곱하면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서부터 엔드 이펙터까지의 수학적 표현을 배우는 것이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시리즈로 연달아서 곱하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행렬의 곱이 바로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끝단의 위치를 알았잖아요. 그럼 끝단의 속도는 어떻게 할까?
바로 위치를, 포지션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죠. 이 방법으로 우리가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미분을 하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복잡한 녀석이 또 등장을 하고요. 이게 로봇의 제어에 쓰이는 주요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필요성을 느끼시고요. 좌표계가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좌표계가 다음 좌표계로 이동할 때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 쓰고,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이 또 여러 개가 곱하게 되면 로봇 전체의 베이스부터 끝단 엔드 이펙터까지의 좌표계 계산하는 방법을 쓰이게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는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고 자코비언만 더 배워보겠습니다만, 로봇이 여러 개가 있게 되면 여러 개의 로봇들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로봇들이 하나의 제품에 뭔가 지지고 자르고 옮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좌표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